President Jun, welcome to the NATO summit. It's great to see you again. A great honor to have you here. The third time the Republic of Korea is present at the NATO summit, and this demonstrates how highly valued partner you are for our allies. You need to assist.75년 전 나토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비뉴스에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나토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나토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